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2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이 오전 9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종목은요. HLB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어제 HLB 이상한 뉴스 기사와 함께 주가의 하락이 분명히 좀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시간에에서도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는데, 일단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뭐다 아시겠지만, 일단 이거죠. HLB가 10월 달에 일본 세라립 재심사 신청을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우리가 기다렸던 뉴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은 10월은 승인이 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10월에 재심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주가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어제 여러분들 HLB 측에서, 이렇게 진양곤 회장이 공식 입장을 냈어요. 보시면은 오늘 미국의 한 언론에 10월 중 서류 재제출이라는 내용이 좀 실렸고, 이를 국내 전문지가 이르면 10월이라고 기사화한 것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저희 주주연대인 주가행에서 일정을 가급적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숭고하는 바가 컸기에 저희는 일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쵸? 하지만 두 언론에서 언급된 일정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부득이하게 일정에 대해 설명드린다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 엘레바의 정세호 대표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류 제출은 항서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이며, 늦어도 9월에서 10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항서와 협의해서 일정을 확정해야 하나,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이 들어왔고, 통계적으로 CRL 이후 재제출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늦어도입니다, 여러분들. 늦어도 9월달, 10월달 안에는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자, 그러나 기사에는 10월 중 제출이라고 돼 있었고, 한국의 전문지에는 이르면 10월이라고 표현이 되었다. 이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늦어도 9월달에서 10월달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르면 10월 이렇게 승인이 된다라고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뉴스 기사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단 항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고, 긍정적으로 업데이트된 임상 최종 결과 데이터를 함께 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이다라고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부분, 뉴스에 대한 부분은 정말 좀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인지해 주시면 되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게 뭐냐면, FDA는 이를 접수 후 최대 6개월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내용이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확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HLB, 제가 여러분들 공식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께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클래스 1, 제 심사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HLB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일단은 항서 제약이 제출한 답변이 충분해서 추가로 보완할 자료가 없고요. 재심사 절차에 필요한 서류만 갖춰서 언제든 제출해라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FDA는 BLA 재신청 서류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는 의견을 별도로 기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재심사 절차에 필요한 서류만 갖춰서 제출만 하면 승인을 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HLB 측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서 제약 측은 보완할 자료가 없는데, HLB 측은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전체 생존 기간이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연장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아스코에서 발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을 말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기사에 보시면 6개월 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건, 아직은 여러분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 6개월 내로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부분을 우리가 토대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FDA 이 공식 문서를 대입을 해보면, 중요한 건 클래스 2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클래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정말 뭐 수상한 흐름들 제가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떤 부분이냐면,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 공매도의 쇼커버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기사가 터졌다라는 건 주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의미냐면, 자, 지금 또 공매도 세력들의 이 농간이라고 저는 봐요. 분명히 왜냐면, 자, 이 쇼커버를 비싸게 주고 사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무조건 싼 가격에 사고 싶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가를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저 뉴스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좀 낮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수상한 움직임 나오니까, 우리 지금 이 구간에서는 안전하게 매도를 조금 진행하자. 자, 근데 전량 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만 비중을 줄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비중을 늘리면서 안전하게 우리가 이 HLB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혹시 어제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을 여러분들 짧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1일 목요일이고 현재 시각이 오전 8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종목은 HLB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일단 HLB, 일단 오늘 주가 예상 흐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은 주가가 조금 눌릴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단기적으로 조금이나마 수익을 좀 챙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조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니면 어차피 HLB는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기다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다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이나 아마 수익을 챙기실 분들만 일단 비중의 뭐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매도를 좀 진행하고요.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대표가 이 비중을 늘릴 곳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비중 늘리면서 우리 HLB 끌고 가면 되는데, 자, 일단 HLB 관련해서 여러분들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어제 주대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일단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우리가 수익을 좀 챙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분명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공매도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뭔가 의도적으로 루머를 퍼뜨리든 뭐가 됐든 주가를 좀 낮추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언제였죠, 여러분들? 이때였죠, 여러분들. 그죠? 이때 정말 뭐 밑꼬리가 길게 달린 날, 이날 공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루머를 퍼뜨리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받았죠, 싼 가격에. 그리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 HLB는 FDA 승인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HLB를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질 거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보면은 위험하잖아요, 그죠? 자리가 누가 봐도.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좀 챙기고 그리고 나서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좀 늘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HLB를 끌고 가야지만 정말로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대표가 매일 오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 라이브에서 오늘 HLB 흐름이 어떠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자라는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일단은 저 기사가 뜨자마자 클래스 2다, 이렇게 뭐 확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주대표가 어제도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리면서 이런 거 여러분들 당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비중을 일부 축소해서 수익을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HLB를 끌고 가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자, 비중을 조절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게 되면 다음에 나오는 정말 큰 상승 파동에서 여러분들께서 아예 수익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과거에 어떤 흐름 나왔습니까? 정말 큰 상승 흐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쇼커버도 들어오고 결국 쇼스퀴즈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폭등 흐름이 다시 한번 지금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끌고 가야 돼요. 우리 HLB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수익을 좀 보면서 그렇게 끌고 가야지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오전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오늘은 어떤 흐름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브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자 우리 HLB 정말로 잘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이 HLB 일단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은 주가가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주가 무조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제 주대표 영상을 보고 비중을 좀 줄이신 분들은 주대표가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릴 곳 나오는 대로 바로 안내를 좀 드릴 테니까 라이브 반드시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HLB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어디서 매도해야 되고 어디서 매수를 다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시다.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주대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릴 테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번호 010-6227-8706번으로 여러분들 H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HLB 정말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록 할 테니까요. 반드시 라이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대표가 공지를 좀 짧게 드릴 건데 자 어떤 공지냐면요. 자 보시면 주대표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주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주대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고생고생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주대표가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주대표가 짜드려야 되는데 대충 올라갈 만한 종목 뽑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수익이죠, 여러분들. 근데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손실 없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대표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녔던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진행하셨던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수익률을 보시면요. 작년 수익률 어땠습니까? 정말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당연히 중간에 손절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안전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진행하셨던 분들이 올해에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큰 자금으로 시작한 게 아닌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1억을 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 입장 인원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하고 싶었지만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지금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현재 남은 자리가 45석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익을 많이 본다고 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주대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주대표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수익도 좀 같이 보시고 공부하는 우리가 좀 공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6개월에 1억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주식은요 여러분들 복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대표가 첫날에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둘째 날에도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면 단순 계산만으로 여러분들 40%의 수익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면 첫날에 20%가 둘째 날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44%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4%가 복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복리는요
정말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도 6개월에 1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 재작년에도 주 대표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난하게 6개월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도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신청 방법은 주 대표 개인 번호 010-627-8706번으로 여러분들 복리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 대표가 바로 자, 이 방의 비밀번호를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6개월 1억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주 대표가 운영하는 방이 나옵니다. 인원을 보시면 벌써 455명이 입장해 있는데, 자,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비밀번호가 좀 걸려있습니다. 자, 유튜브상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공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절대로 받지 않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만 오셔가지고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로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주 대표한테 이렇게 010-627-8706번 주 대표 개인 번호로 복리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바로 비밀번호 오픈해 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 대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뭐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손실 없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까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